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애완동물 털을 어떻게 제거하시나요? 집에서 빗자루질을 할 때 일반 쓰레기는 문제가 없지만 머리카락이나 애완동물 털은 빗자루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빗자루에서 털을 계속 제거하며 바닥을 청소해야 해요.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바닥을 쓰는 것인지 빗자루를 청소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빗자루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빗자루에 씌워주세요. 이제 비닐봉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줄 등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세요. 이 상태로 빗자루질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비닐봉지가 감싸져 있어 머리카락이나 동물털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고 깔끔하게 바닥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